애기는 무슨 애기. 형편 뻔히 알면서. 집 살 때까지는 애기 안 날려고. 언니가 괜히 말이 갖고 집 들이하자고 난리잖아. 바짝 벌어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때 할게. 아우 좁아서 상놀 자리도 없어. 언니 와봐 놓고 그래? 식구끼리 뭐 어떠니? 좁으면 좁은 대로 껴앉으면 되지. 사는 형편 모르는 것도 아니고. 광태는 삐까뻔쩍 대저택이 사는데 나는 겨우. 광태네 집 갔다 오니까 현타 오는 거 있지. 아파트로 분가도 할 거래. 돈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. 사람들이 왜 돈돈거리는지 결혼해보니 알 것 같아.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좀 모은다며 결혼할걸. 광태는 광태고 너는 너지. 비교하고 그러지 마. 형제간에. 나도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줄 몰랐어. 동생 잘 살면 좋지. 잘 살길 누구보다 바랬고. 근데 왜 남은 자꾸 처지는 것 같고 조바심이 나는지.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. 여자 마음 똑같지 뭐. 남편이 못 나가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. 집들이는 안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얼른 자. 늦었다.